지금부터 겨자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채를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 편육을 먼저 삶아 주셔야 되는데, 소고기 편육을 삶기 전에 편육은 물이 끓었을 때 편육은 고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겨자를 먼저 발효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앉혀 놓으시고 물이 뜨거워졌으면 겨자를 먼저 발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를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 수육을 삶기 위해서 해놓은 물, 이렇게 겨자를, 따뜻한 물로 겨자를 먼저 개주시겠습니다. 겨자를 이렇게 개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이 끓었을 때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에 겨자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육 고기와 발효 겨자 준비를 하시고, 이제 채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의 크기는, 길이는 4cm, 두께는 0.3mm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 씨 부분은 사용하지 않게 껍질 쪽으로 1cm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길게도 썰어주시고, 자, 끝부분은 이렇게 썰고 나머지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1cm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 넣으시고요. 당근도 길이 4cm, 두께 0.3cm, 호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추도 4cm, 호 1cm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소를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찬물에 살짝 담궜다가 체에 건져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크기대로 썰은 채소는 일단 찬물에 담궈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들어가는 과일을 썰겠습니다. 자, 밤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호 1cm, 두께는 0.3cm 정도로 썰겠습니다. 찬물에 담궈 주시는데, 배는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육을 삶는 데에서 이 겨자가 발효가 끝나면 찬물에 한번 겨자를 헹궈 주시고 겨자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를 발효된 겨자를 물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과 그리고 설탕, 식초를 넣어서 겨자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겨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달걀 지단도 붙여서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4cm, 두께는 1cm 정도 이렇게 해서 달걀 지단도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흰자도 마찬가지로 썰어서 놓겠습니다. 지단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편육이 잘 삶아졌네요. 그러면 자, 편육도 잠시 꺼내서 식혔다가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이제 채소를 건져서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썰어서 찬물에 담궜던 거 물기를.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겨자채는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내기 직전에 겨자 소스에다가 버무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자채를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게 만든 채소, 그리고 고기, 달걀, 지단, 썰어놓은 밤 이렇게 섞고요. 자, 겨자 소스는 버무려질 정도로, 겨자채가 버무려질 정도로 이렇게 넣어서 겨자채를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자 소스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양념이 고루 묻혀질 정도로 버무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접시에 겨자채를 잘 담아서 이제 잣을, 비늘 잣을 만들겠습니다. 비늘 잣은 잣을 반으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잣을 반으로 가른 것을 우리가 비늘잣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겨자채가 완성되었습니다.